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채소 중에 무 이야기입니다. 레디시 종류의 무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노동자들이 받았다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200년 전에도 무를 먹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양고기나 다른 고기들과 함께 먹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생선 조림이나 소고기 뭇국 등 김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요리에 사용됩니다. 저는 어묵에 들어있는 무를 겨자나 와사비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한국에서 사랑받는 야채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이노신산이 풍부한 고기와 생선 요리에 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에도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들어있는데요. 생선의 이노신산과 만나면 맛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무육수 레시피 물 1kg에 무 50에서 100 사이 넣고 40분 정도 끓인다. 단 자른 크기에 따라 익는 시간이 다르니 30에서 50분 사이로 익을 수 있도록 크기로 자르고 부서지지 않게 꺼낸다. 8세기경 한반도를 통해 화북문화 중국의 화남무가 일본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진 무는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 무의 재배가 왕성해졌습니다. 에도 300이라고 에도 시민들이 좋아한 세 가지 백색의 식재료 중 무가 있었습니다. 무가 없을 때는 겨자나 와사비가 스페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을 무를 곱게 갈아 수타소바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메밀 함량이 높은 소바에 무간 것이 잘 어울립니다. 간 무는 소바의 향과 맛이 합쳐지며 아주 좋은 맛을 내는데요. 제철에 맛있는 무를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조금 매운 무가 좋겠죠? 가을에는 무육수도 좋고 갈아서 무수프나 소바에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은 요리가 됩니다. 덤으로 무조림은 생선을 넣지 않아도 맛있으니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